왜 자연이 준 것을 부끄러워하고 옷을 입어서 몸을 가리고 있느냐? 부끄러운 감정을 알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내가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고 싶다. 안녕하세요. 예나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아, 오늘은 그 유명한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러니까 거인국, 소인국 이야기만 알고서 가벼운 분량의 재미난 책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하지만 이 책의 분량은 500페이지 가까이 되죠. 그럼 벽돌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화에는 나오지 않는 그 거인국, 소인국 뒷부분에 그 휴이넘 이야기와 라퓨타섬 이야기가 풍자의 진수를 보여주는데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천공의 섬 라퓨타라는 영화, 그리고 또 포털사이트 점유율 1위를 차지했던 야후라는 다국적 사이트, 요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옛날 사람들만 압니다. 그리고 1835년에 나온 엄지공주, 그 다음에 1812년에 나왔던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어쩌면 전부 다 이러한 작품들이 이 소설 걸리버 여행기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작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조나단 스위프트는 1667년에 태어나서 1745년에 죽은 인물로 태어난 곳 죽은 곳 모두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이란 말이에요. 아일랜드와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그는 과거에 아일랜드 시파운드 집회의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아일랜드에서는 그를 추앙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그만큼 그를 싫어하죠. 당시 그가 활동하던 영국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한창 정치 활동을 하던 1710년에 앤 여왕이 서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몸담았던 토리당이 실각을 하고 휘그당이 득세를 하게 되는데 이로써 영국 대성당 주교 자리를 갈망하던 조너선 스위프트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한마디로 권력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성 패트릭 대성당의 사제장으로 좌천이 되는데요. 이때부터 조너선 스위프트는 이를 갈면서 풍자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 갈 각오까지 하고서 이 걸리버 여행기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 실제로 출판사에서는 부분 삭제를 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만큼 이 소설이 위험했던 거예요. 어찌되었든 정치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작품을 볼 수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네 성공하지 못한 그의 정치 인생에 감사해야 하나요? 기뻐해야 하나요? 그 이제 소설을 살펴볼 텐데 소인국, 거인국 이야기는 다 아실 테니까 좀 넘어가고 저는 그 이후에 나오는 라퓨타 섬 부분을 이야기할까 해요. 이 라퓨타 섬은 하늘을 떠다니면서 허공에 머문단 말이죠. 바로 영국을 상징하는데요. 그 아래에 있는 린달리노라는 도시가 나오죠. 벌을 내리기도 하는데 바로 햇볕과 비를 맞지 못하도록 그 라퓨타 섬이 그 위에 허공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린달리노 도시가 완전 암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소설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햇빛을 차단하는 벌을 내릴 수 있어? 경악할만 하지만 소설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영국에서는 과거에 창문세라는 것을 매겨서 창문이 있는 집에 세금을 매겨서 창문이 많거나 큰 집은 세금을 더 매기는 거죠. 그래서 자진하여서 영국인들이 창문을 없애고 암흑 속에서 살았다고 하죠. 그런데 더군다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을지 네,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민지의 역사가 무려 750년이 넘죠. 그 우리나라가 35년, 36년인데 아일랜드는 그 20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아,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일랜드 대기근인데 이 소설은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거의 100년 이전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쭉 핍박이 있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쌀 수탈을 당했듯이 영국 역시 아일랜드를 수탈했었는데요. 그 이전부터 아일랜드에서 수확한 밀을 영국으로 대거 가져갔기 때문에 눈앞에서 먹을 것을 빼앗겼던 거죠. 땅에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고 심지어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희한한 것은 영국인들이 감자만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하죠. 영국인들이 감자를 왜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첫째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았다. 또 두 번째로는 뿌리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불길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씨감자의 눈만 떼어서 심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죠. 아무튼 이렇게 수탈당하지 않은 감자는 완전식품이었기 때문에 아일랜드인들의 주식이 되어 왔는데, 감자 역병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그 역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자 이제 먹을 감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일랜드인들은 대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아일랜드 대기근은 1845년부터 1852년까지 그 무려 5년이 넘게 지속이 되는데, 영국 정부는 첫 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구제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해요. 그 심지어는 다른 나라가 원조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아일랜드인들을 이제 사람으로 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아일랜드 대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쓰여졌던 이 소설, 그 1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소설을 보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죠. 영국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전부터 이미 수탈을 했었는지. 그 작가는 걸리버 여행기를 쓰고 나서 3년 뒤에 겸손한 제안이라는 글을 발표하는데요. 이 작품은 전작보다 한술 더 떠서 굶어 죽어가는 아일랜드인들을 영국 지주의 식량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걸리버 여행기로 돌아와서, 그 휴이넘의 세계는 말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성적인 인간처럼 행동하는 휴이넘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걸리버에게 이렇게 묻죠. 아니, 왜 자연이 우리에게 준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다시 말해서, 왜 자연이 준 것을 부끄러워하고 옷을 입어서 몸을 가리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최초로 느끼게 되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장면이 나오죠. 부끄러운 감정을 알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내가 부끄러운 부분은 가리고 싶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나은 모습, 더 나아가서 좀 더 잘난 모습,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에 걸치는 것들을 사는데 아주 비싼 것이나 한정판을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타인이 가지기 힘든 것을 재화로, 나의 재력으로 소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너와 내가 달라, 차별화돼 있어, 우리는 신분제가 없지만 급이 달라 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처럼 인간은 몸에 걸치거나 지니는 행태를 통해서 항상 타인보다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어 한다,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또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포도주는 우리 부족해서 수입하는 음료가 아니다. 그것이 우리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물만 먹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말인데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복잡다단한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외려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만 먹고 살 수 없고 탄산도 마셔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휴인원국에 나오는 야후 같은 그런 본능에만 충실하면서 살 수 있는 동물이 못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의식주가 채워진다고 하여서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끼는 동물이 아니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소설에 나오는 구절처럼 사치스럽고 무절제스럽고 허영심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소모품을 지녀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 소설에서 제시하는 휴인엄의 세계는 완벽하고 이성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은 문자가 없어요. 모든 지식은 구전에 의해서 전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알 필요도 없고 고도화된 사회를 경계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차라리 단순한 바보가 되어서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욕망도 모른 채 사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을 작가는 하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공자와 맹자의 복제 유전자를 막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로만 구성된 것 같은 이 휴인엄 세계를 과연 우리는 또 유토피아라고, 살기 좋은 세계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요? 태초의 원시시대를 지향하는 휴인엄의 세계와 욕망의 결정체나 다름없는 그 인간의 세계를, 너무 그 극과 극의 세계, 너무 동떨어진 세계를 좀 비교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시시대 때도 약육강식이 자행되는 무법천지의 세계였죠. 탐욕으로 점철된 제국주의 시대보다는 차라리 원시시대가 더 낫다, 뭐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토피아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그런 찜찜한 여운을 남기는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